제가요 버릇이에요 그냥 반대로 돌아도 되는데 솔직히 반대로 도는 것도 연습을 하거든요. 옛날에 연습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양쪽으로 다 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도 연습 많이 했는데 그게 편한 쪽이 있잖아요. 그쪽으로만 돌게 되네요. 버릇,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. 제가 혹시 또 뭐 춤 영상을 찍게 된다면 반대로 한번 돌아드릴게요.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. 아주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. 그 왜냐면 이제 같은 동작도 같은 동작인데 진짜로 같은 동작도 많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동작이라 그래서 이제 시그니처 무브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. 그 동작을 보면 누군가 생각나는 한마디로 이 동작이 나오면 제이블랙이 생각나는 그런 제이블랙만의 특유의 동작들 시그니처 무브라 그래서 오히려 댄서들은 그런 동작이 나왔을 때 똑같은 동작 한다 이게 아니라 와 하고 열광하는 그런 파트들이에요 사실. 왜 똑같은 동작까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. 사실 그게 제 대표적인 동작들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. 꼭 그런 동작이라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춤이 비슷한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요.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.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장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힙합 장르. 물론 이제 힙합 장르에서도 굉장히 안 똑같아 보이게 춤추는 댄서들도 있어요. 이제 그거는 많이 쓰는 요소가 달라서 그래요. 많이 달라 보이는 사람들은 동작이나 특이한 이런 무브들 그리고 세트 무브라 그래서 자기 컴비네이션 뭐 세트 자기 세트들이 있어요. 그거를 동작적으로 계속 많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동작들을 연구하는 댄서들이 그쪽으로 연습하는 댄서들이 있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쪽이 아니에요. 그쪽이 아니고 저는 리듬의 변칙 그러니까 음악에 따라서 베이스 리듬 느낌 변화랑 그리고 감성 변화 추는 전체적인 그 음악에 따라 좀 달라요. 근데 제가 여러분이 많이 비슷해 보이시는 이유가 비슷한 감성의 음악으로 굉장히 쇼를 많이 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성 변화는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완전 다른 느낌의 음악에 춤출 때는 제가 확 달라지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춤을 가지고 가는 요소는 감성 변화와 리듬의 변칙, 그 음악에 맞는 리듬의 변칙 위주라서 동작은 진짜로 큰 변화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게 맞아요. 맨날 똑같은 동작이에요. 그게 맞아요. 저는 그쪽 위주로 춤을 추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제가 20년 넘게 한 동작이라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저 천재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티브함이 한계가 있어요. 제가 되게 대단한 댄서가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거 제 능력치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해오던 걸로 그 음악에 어울리게 추도록 계속 노력을 할게요. 더 만들어내기에는 이제 지금 과부하가 왔어요. 그래서 만들어는 볼게요. 만들어는 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요소를 많이 쓰는 댄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.